올해 역시 문서운은 있지만 무척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. 특히 선출직이나 명예직이나 선거와 관련된 운은 좋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24년 갑진년 용기에 돼지띠 운세는 어떤가요? 올해는 정말 자기만의 고집을 버리고 길을 좀 열었으면 참 좋겠다 합니다. 가뭄에 단비가 내리면 일시적인 거거든요. 23년 토끼해에 문서운은 있었지만 내가 이리저리 상황을 보고 잰다고 문서를 놓쳤다고 하면 올해 역시 문서운은 있지만 무척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일의 제의나 사업의 제의는 도를 겁니다. 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다고 해서 일이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니 올해는 반템포 늦춰서 움직이시면 좋겠고요.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올해는 돼지띠한테 특히 선출직이나 명예직이나 선거와 관련된 운은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 고집을 한풀 끊고 길을 열으라고 한 것이니 서로 상호 협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95년생 30살 을해생은 어떤가요? 돼지띠들을 보고 욕심이 좀 많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을해생들은 올해 좀 욕심을 부리고 싶어 하는 해입니다. 20년, 21년, 22년도 운세에서 아마 내가 원하는 직장에 운이 있어서 잘 들어가셨을 겁니다. 그런데 또 막상 그 일을 해보니 또 내가 욕심이 생겨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직장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섣부른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반대이고요. 이 직장을 유지를 하고 계시면서 조금 장기전으로 공부를 좀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직장운이 좀 좋기는 했지만 그동안 내가 건강 문제나 가족 간에 좀 시끄러움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동안 공부를 못한 부분은 있단 말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은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니 잘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83년생 42살 개생은 어떤가요? 돼지띠 둘 중에서 개생들은 좀 투덜거림도 있지만 선택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성향도 좀 많이 있는 띠인 것 같습니다. 작년 올해 운세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많은 피로가 온다. 난 너무 무기력하다 하는 운세입니다. 그런데 무조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때는 그냥 퉁 내버려두는 것도 정답일 때가 있다. 그래서 올해는 좀 퉁 내비두고 바람이 흐르는 대로 한번 지나가 보면 어떻겠노 싶고요. 좀 가정이 속 시끄럽거나 연인관계에 다툼이 생긴다고 하시면 올해 직장운에서 내가 파견 근무를 가거나 내가 지방에 발령이 나거나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든지 조금 떨어져서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운세가 올 것입니다. 근데 조금 떨어진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듯 하니 올해는 그런 조건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71년생 54살 신해생은 어떤가요? 제가 올해 돼지띠들에게 새로운 변화도 들어오지만 감정의 기복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올해 신해생들은 건강에 이상 신호도 있을 수도 있고 내 몸에 칼을 댈 운도 있을 수 있으니 건강 유의하시고요. 문서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금전으로 인하여 송사나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내 감정 기복이나 충동적인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.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다가 보면 내가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.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일적인 부분은 인정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이나 일의 제한은 들어올 겁니다. 그 다음에 직장의 승진도 있으니 그 부분은 운세가 좋으십니다. 59년생 66살 기해생은 어떤가요? 길게는 4-5년, 짧게는 2-3년 동안 나의 예지력 덕분에 금전적인 이익을 보셨다고 하면은 올해는 현상 유지하시고요.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장기적인
투자 5년 이상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. 만성적인 질환이 계시는 분들은 올해는 종합적인 검진을 싹 다 받아보셔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. 그동안 너무 많이 애를 쓰셨고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셨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또 나에게 휴식을 좀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.